오기스트 르누아르의 몰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. 이 유명한 그림은 19세기 파리의 일요일 오후를 보여주고 있어. 그림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그림 속 장소인 몰랭드라 갈레트는 당시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던 장소로, 이 평화롭고 생기 넘치는 장소를 그리기 위해서 르누아르는 평범한 사람들을 모델로 이용하기를 원했지.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기 위해서 비싼 여성용 모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했고, 이 덕분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림의 모델로 참여했고, 르누아르는 그가 원하는 것을 장착할 수 있게 됐어. 알고 보면 재밌는 명작들이야.